안녕하세요, 스마일러입니다. 스마일러에는 이렇게 이상한 꼬리가 달린 도마뱀이 있어요. 오늘 이 친구를 소개하려고 영상을 찍는데요. 자, 이 친구의 정체는 꼬리만 봤을 때는 지금 조금 헷갈리시죠? 이런 것도 꼬리 같고요. 이게 꼬리예요. 이게 꼬리인데요. 꼭 원숭이처럼 꼬리를 아주 아주 잘 감아요. 그래서 원숭이 꼬리 도마뱀이라는 친구를 소개할 건데요. 제가 지금 꼬리를 건드렸더니 뚜루루루룩 나무 밑으로 내려갔어요. 자, 이 친구가 몽키테일 스킹크라고 하는 친구예요. 스킹크라는 이름처럼요, 몸이 아주 긴 친구예요.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요. 교목성이라 나무를 아주 잘 타는 친구예요. 오, 잘생겼죠? 예쁘다고 해야 되나? 일단 네, 요런 친구고요. 얼굴은 둥글둥글 이렇게 생겼고요. 교목성이니까 아무래도 발톱이 아주 날카로워요. 그래서 그냥 만지면 발톱에 이렇게 발톱으로 핥힐 수 있어요. 자, 요렇고요. 꼬리는 정말 원숭이처럼 꼬리를 이렇게 잘 말고 나무를 아주 잘 타요. 보시면 나무를 탈 때 안정적으로 이렇게 꼬리를 싹 감아요. 솔로몬 제도에 사는 친구라서 솔로몬 선 도마뱀이라고도 하고요. 지금 이 등에는 지금 탈피하고 있는데요. 탈피 껍질이 좀 남아있기는 해요. 스마일러에 이 친구가 있는데요. 이 친구는 사이테스 2급이에요. 그래서 서류가 있어야 되는 멸종위기 2급이고요. 오, 생긴 건 이래도요. 초식주의자예요. 그래서 야채나 과일을 주면요, 아주 좋아하고요. 아주 잘 먹어요. 이렇게 스마일러에는 이 친구하고요. 여기 이 친구, 이렇게 두 마리가 암수로 들어왔는데요. 정확한 암수 구별을 아직 제가 해보진 않았고요. 성체 친구들이에요. 크기는 60cm, 머리 끝부터 꼬리 끝까지. 네, 60cm 정도 되는 친구들이에요. 글쎄 또 자리를 바꿨네요. 이렇게 유목에 붙어 있으면 정말 멋지고요. 이렇게 멋지게 생긴 몽키테일 스킹크예요. 몸값이 좀 나가는 친구죠. 일단 도마뱀 중에서는 네, 몸값이 좀 나가는 친구이기도 해요. 이 친구들은요, UVB도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온도는 저는 지금 29도에 맞춰놓고 키우고 있고요. 수명은 한 20년 정도 산다고 하는데 아직 스마일러에 온 지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4년? 네, 한 3, 4년 된 것 같아요. 5년까지는 안 됐고요. 한 3, 4년 된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긴 몽키테일 스킹크예요. 스마일러에 암수가 한 쌍이 있는데요. 자, 저희도 암수잖아요. 이 스킹크는요, 난태생이라고 해서 알을 놓지 않고 바로 새끼를 놓아요. 저희 스마일러에서 번식을 성공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? 몽키테일 스킹크 번식이 성공하는 날까지 열심히 잘 키워보겠습니다. 자, 스마일러에 있는 이 몽키테일 스킹크가 궁금하시면 스마일러에 놀러오세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